안녕하십니까. DMG 모리의 김준경 기술 이사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NX 캠을 시작할 때 가장 처음에 컴포넌트를 만들고, 그리고 그 컴포넌트가 왜 중요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두 번째 영상으로서 기왕에 그 만들어진 컴포넌트들이 서로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부모 컴포넌트와 자식 컴포넌트 간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는지 하는 그런 관계를 들여다보기로 하고, 그리고 한쪽 컴포넌트에서 만들어진 그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다른 컴포넌트로 어떻게 주고받을 수 있는지, 웨이브 지오메트리 링커가 무엇인지 하는 그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NX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NX 파일들을 열었습니다. 피니시드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블랭크가 있고, 베이스 플레이트가 있고, 이걸 다 어셈블리 해놨는데, 지난번 영상에서는 이 파트를 세라믹으로 우리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라믹 가공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소재를 알루미늄으로 하겠습니다. 알루미늄 가공입니다. 그럼 얘를 장비 안에다 넣고, 그리고 얘를 클램핑하려면은 밑에다가 보조판을 붙입니다. 이렇게 보조판을 붙여요. 자, 어셈블리를 보면은 이렇게 되죠. 가공물이고, 가공물 밑에다가 보조 블록을 놓고, 요 보조 블록을 바이스로 물을 겁니다. 바이스 이빨로 요거를 물어서 클램핑을 합니다. 그러면 보조 블록하고 가공물 소재 사이에는 그게 볼트 구멍을 내 가지고 구멍을 내 가서 볼트로 체결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거는, 이 볼트 구멍을, 얘를 어떻게 여기 구멍 위치를 똑같이 이쪽 가공물 소재에다가도 위치를 똑같이 맞춰서 구멍을 뚫을 거냐 하는 이제 그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이 컴포넌트들을 먼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셈블리에 돼 있는 이것들이 다 컴포넌트죠. 맨 위에 있는 이것이 부모 컴포넌트,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요 컴포넌트들이 자식 컴포넌트가 됩니다. 여기 화면을 보면은 어셈블리, 피니시드, 블랭크, 베이스 플레이트 네 가지가 나와 있죠. 요거하고 똑같은 것이 지금 요 리본바가 있고, 리본바 위에 있는 요것을 퀵 액세스 바라고 합니다. 퀵 액세스 바에서 요 윈도우를 눌러보면 요게 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화면의 구성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딱 누르면은 그 모델링으로 딱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럼 어셈블리에서 자 봅시다.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지금 부모 어셈블리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파트 내비게이터가 있어요. 얘는 뭐냐? 히스토리가 나오는데, 이 히스토리는 지금 부모 어셈블리의 히스토리입니다. 아직 아무런 작업도 안 했어요. 자, 어셈블리 내비게이터로 가서 피니시드를 보겠다 할 때, 피니시드 마우스를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메이크 워크 파트 이렇게 되죠? 그러면 피니시드만 진하게 색깔이 되고 나머지는 흐리게 처리가 되죠. 지금 무슨 얘기냐? 여기도 보면 피니시드가 굵게 진하게 보이죠. 얘가 지금 활성화 상태다, 메이크 워크 상태다, 나머지는 그냥 참조용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베이스 플레이트에다 갖다 놓고 또 메이크 워크 파트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베이스 플레이트가 진하게 되고 나머지는 그냥 비활성화돼서 참조용으로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맨 위에 가서 어셈블리에 가서 여기서 메이크 워크 파트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전체가 다 보이죠. 정상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이크 워크 파트가 활성화하는 것인데, 하나 더 우리가 볼 것은 피니시드 파트에서 이번에는 메이크 워크 파트를 하지 말고 오픈인 윈도우를 해볼게요. 얘로 누르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자기 모델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오픈인 윈도우 이렇게 했더니 피니시드 파트로 들어와 버렸어요. 이게 어셈블리 내비게이터 아무것도 없죠? 그냥 본인만 있어요. 본인만 있어요. 그냥 자기 모델링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그러면 여기서 부모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다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피니시드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은 오픈 페어런트 인 윈도우가 납니다. 부모 페어런트로 돌아가겠다. 부모가 누구냐? 이거 보니까 어셈블리 1이 부모래요. 가봅시다. 클릭. 자, 다시 돌아왔죠.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서 자식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베이스 플레이트로 가볼게요. 베이스 플레이트로 갖다 놓고 눌러서 오픈인 윈도우면 바로 자기 모델링으로 자식으로 내려갑니다. 자,
페이스플레이트가 자기 모델링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부모한테로 가려면은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페어런트로 가면 되죠. 페어런트 어셈블리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 하나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실 건 뭐냐면은, 이게 파트 내비게이터가 현재는 누가 그 메이크 워크 상태인가를 보셔야 돼요. 이게 제일 색깔이 진하죠. 어셈블리가 메이크 워크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파트 내비게이터를 가면 그 메이크 워크 파트 된 것에 히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일한 게 없어요. 다시 돌아와 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베이스 플레이트, 얘를 메이크 워크 파트로 만들어 볼게요. 메이크 워크 파트 해놓고 파트 내비게이터로 가보면 얘는 이렇게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걸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좋아요. 자식과 부모 간의 상관관계는 이제 알았는데, 그럼 이제 두 번째 숙제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숙제는 지금 베이스 플레이트에는 자, 제일 위로 한번 다시 올라가서 얘를 메이크 워커 파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전체가 다 보이죠? 이제는 피니쉬 파트는 안 보이게 할게요. 자, 그리고 이 가공을 블록이에요. 블록을 가공하는 거니까 블록도 좀 진하게. 블랭크를, 컨트롤과 J키. 컨트롤 누르면서 J키를 눌러가지고, 투명도를, 이게 지금 트랜스페런시. 투명도가 66으로 되어 있는데, 투명도를 제로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제로. 오케이. 자, 이렇게 먼저 눈에 보기가 좀 편해요. 자, 이게 블랭크입니다. 블랭크. 얘가 보조판. 근데, 보조판에는 볼트구멍이 있는데, 볼트구멍이 없죠. 그래서, 이 보조판에 있는 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블랭크로 보내가지고 여기다 구멍을 또 뚫은 거. 그걸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쪽 컴포넌트에 있는 데이터를 이쪽 컴포넌트로 보내는데, 컴포넌트에서 컴포넌트로 데이터를 보낼 때 쓰는 것이 바로 뭐냐? 웨이브 지오메트리 링크입니다. 어셈블리로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웨이브 지오메트리 링크인데, 이게 하필은 왜 여기서 웨이브일까? 이 파도하고 이거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하는 걸 저도 수년 동안 좀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왜 웨이브일까? 근데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했어요. 뭐냐면 바다에서 방파제가 있습니다. 근데 파도가 아주 심하게 치면은 파도가 방파제를 탕 치고 파도가 넘어가죠. 물이 방파제 쪽으로 넘어가죠. 그런 식으로 됩니다. 즉 뭐냐? 이쪽 컴포넌트에서 저쪽 컴포넌트로 데이터를 탕 하고 파도가 치듯이 데이터가 넘어가는 것. 그래서 웨이브 지오메트리 링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베이스 플레이트에 있는 데이터를 블랭크로 옮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 작업하고자 하는 것이 블랭크에다 구멍을 낼 거니까 작업하고자 하는 컴포넌트를 클릭하고 얘를 메이크 워크 파트로 만들어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작업하고자 하는 그 컴포넌트를 메이크 워크 파트로 이걸 일단 만들어 놓고, 그럼 얘가 진한 색깔이 됐죠? 그리고 상대편은 지금 흐릿하게 참조용으로만 변했어요. 그래 놓고 이제 이쪽 상대편에다가 상대편 연못에다가 큰 돌멩이를 탕 던져서 파도를 퐁 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파도가 이쪽으로 넘어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웨이브 지오메트리 링크를 합니다. 딱 눌렀어요. 리세트 초기화시킵니다. 조건을. 자, 그리고 뭐를 가져오느냐? 구멍의 위치를 가져와야 돼요. 구멍의 포인트들을 가져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포인트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쪽 가져오고자 하는 데이터에서 구멍의 위치 정보가, 여기 안 나와 있네요. 그러면 다시 봐야 되겠어요. 캔슬 누르고 이쪽 가져오고자 하는 이 베이스 플레이트의 정보를 좀 보러 가야 되겠습니다. 베이스 플레이트를 메이크 워크 파트로 바꿔줘요. 그러면은 파트 네이비게 들어가서 히스토리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아 구멍을 뚫었네요. 구멍을 뚫었는데 구멍을 뚫은 위치 정보가 안 보여요. 아마 이 속에 감춰져 있는 것 같아요. 열어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해가지고 메이크 스케치 엑스터널 스케치를 끄집어내겠습니다. 자, 스케치에다 무슨 작업했는지 보세요. 스케치 나왔죠? 땅땅 더블 클릭해 보니까 하하 구멍 여 포인트를 네 점을 찍었네요. 포인트를 이렇게 찍어놓고 그다음에 피니시 하고 나와가지고 요 구멍을 땅땅 눌러볼게요. 땅땅 눌러보니까 직경 5mm짜리 구멍을 네개 포인트에다가 직경 5mm짜리 구멍을 뚫어가지고 언틸 렉스까지 뚫어서 서브스트랙트 해가지고 미리 보기 해보니까 이렇게 구멍을 뚫은 거네요. 하, 알았다. 그러면은 요 포인트만 이쪽으로 가져오면 되잖아요. 포인트 좌표만 저쪽으로 가져가서 거기다 똑같이 우리도 5파이짜리 구멍을 뚫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슬.
자, 됐어요. 그러면 포인트 보이죠? 자, 그러면 어셈블리 내비게이터로 다시 갑니다. 어셈블리 내비게이터로 가서 이제 작업하고자 하는 것이 이쪽에 블랭크죠? 블랭크를 메이크 워크 파트로 만들고, 그리고 돌팔매질해서 파도를 쳐야 되죠? 웨이브 지오메트리 링크 파도를 만들어야 되죠. 자, 리세트. 자, 이제 포인트 가져올 거예요. 포인트 눌러서 가져오기. 자, 여기 보면 NX항상 노란색이 물어보는 거라고 했죠. 포인트를 셀렉터라 해요. 포인트 셀렉터 하려고 그러니까, 어? 아니, 아까 포인트 분명 끄집어냈는데 사라졌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허허? 자, 이게 NX가 사람을 아주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때는 됐는데, 어떤 때는 안 되고 이래요, 사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잘 됐는데, 어떤 때는 안 되고 막 일이 꼬이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이해하세요. 자, 여기 구멍이 안 보여요. 그러면 다시 구멍을 보러 가요. 구멍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베이스 플레이트로 가가지고 메이크 워크 파트로 해서 다시 여기 파트 내비트로 가봅니다. 네, 구멍 나와 있네요. 아, 이런 구멍이 있네. 그러면 이 구멍 그냥 가져가면 되잖아요. 다시 일부러 제가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라고. 다시 이쪽 그 어셈블리 내비게이터로 가가지고 지금 이제 보였어요. 포인트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이쪽 블랭크로 가져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블랭크에다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메이크 워터로 워크 파트를 꼭 만들어야 되죠. 이 웨이브 지오메트리를 하려면은 가져가고자 하는 그 운동장에다가 반드시 워크 파트를 먼저 하는 겁니다. 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웨이브 지오메트리를 해야 되죠. 아니, 웨이브 지오메트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어디 갔네, 구멍이. 분명히 아까 여기 구멍이 있었는데, 포인트가 있었는데, 얘를 워크 파트라고 하니까 포인트가 안 보여요. 이게 왜안 보이느냐 이거예요. 아, 참 미치겠네. 어떤 때는 구멍이 있어서 내 작업을 잘 했는데 어떤 때는 안 보여요.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얘가 데이터를 이쪽으로 줘야 되는데 기왕에 줄 거면 빨개 벗고 홀딱 다 주지. 이게 또뭐좀 감추고 있어요. 안준 거예요. 일부러 감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얘한테 가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누르고 여기 레퍼런스 세트가 있죠. 얘 눌러보세요. 아하, 엔타이어 파트로 다 줘야 되지. 안 줬어요. 이걸 눌러봅니다. 엔타이어 파트 누르니까 포인트가 나왔죠. 하, 이제 다 나왔어요. 이 베이스 플레이트에 있는 모든 데이터, 포인트 데이터가 다 나왔어요. 그러면 블랭크에서 얘를 이제 가져오면 돼요. 아직은 내게 아니야. 아직은 저쪽에 있어요. 그럼 얘를 가져오려면 뭐예요? 이쪽에다 돌팔매질을 탕 해가지고 물을 탕 튕기게 만들어야 되죠. 파도를 쳐야 되죠. 자, 웨이브 지오메트리 링커 짱 눌렀어요. 리세트 초기화. 자, 포인트를 가져오겠다. 포인트. 그랬더니 노란색으로 딱 물어봐요. 포인트를 셀렉터하래요. 어떤 포인트?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요 포인트 4개 딱 선택을 합니다. 요거 4개 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4개하고 체크표가 딱돼 있죠. 포인트 4개 다 선택했습니다. 요 아래 세팅을 눌러볼게요. 세팅 보니까 어소시에이티브의 디폴트로 체크가 돼 있네요. 이게 연동관계가 있대요. 아,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이거 확인해 볼 겁니다. 지금은 그냥 그냥 디폴트대로 OK가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OK 누릅니다. OK 됐어요. 그럼 제대로 가져왔는지 확인해야 되죠? 자, 요렇게 갖다 놓고 이 베이스 플레이트를 감춰볼게요. 딱 감췄어요. 어때요? 베이스 플레이트는 사라졌는데 점만 4개가 와 있죠? 그런 겁니다. 이쪽에 베이스 플레이트에 있는 이 포인트 데이터, 포인트의 지오메트리만 싹 얘가 카피해 왔어요. 됐습니다. 아, 이제 포인트들이 왔으니까 뭐 여기다 구멍 뚫는 건뭐 일도 아니죠, 이제. 자, 그러면 현재 여기에 작업 사이트, 그 워크 파트 상태죠. 진하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파트 내비게이터로 여기 가볼게요. 여기 가서 희소율이 나오는 거니까 보세요. 지금 포인트 하나, 둘, 셋, 네 개가 다 나왔죠? 포인트가 다 나왔습니다. 요 포인트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으면 되죠. 홈에 가서 홀, 요걸 눌러주면 되죠. 리세트 다시 해줍니다. 자, 심플 구멍을 뚫을 거고 구멍 직경이 아까 5mm였죠? 5mm짜리 구멍 직경을 뚫을 거예요. 그랬더니 또 노란색으로 물어봐요. 포인트들을 찍으래요. 어떤 포인트인지. 자, 이렇게 옆으로 해놓고 포인트를 선택할게요. 요거 딱 4개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4개로 기둥이 딱 생겼죠? 즉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서브스트랙트 하면 여기 구멍이 뚫리는 건데 지금 여기는 요게 지금 여기서 시작된 거는 아까 그 베이스판 시작점이거든요. 그 베이스판 두께가 여기가 5mm예요.
그리고 이 블랭크 가공 소재는 여기가 15mm. 그러면 여기 5mm면 여기 한 5mm만 더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뭐 볼트구멍 뚫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5 더하기 5, 10mm. 그래, 이게 홀 뎁스를 10mm만 하겠다. 10mm 됐어요. 10mm 뚫었죠? 그러면 서브트랙트 하는 거니까 미리 보기 해볼게요. 미리 보기 짱. 됐죠? 블라인드 홀이 뚫어졌죠? 그러면 나중에 여기다 탭핑만 내면은 구멍을 볼팅 체결할 수가 있죠. 오케이. 눌러줍니다. 됐어요. 구멍이 뚫어졌습니다. 어셈블리 내비게이터로 가서 얘를 볼게요. 자, 구멍의 위치가 정확히 일치되죠. 똑같이 됐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얘가 어소시에이트 됐다고 그랬는데, 구멍이 어소시에이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베이스 플레이트 이쪽 원래의 데이터로 가가지고 얘를 워크파트로 만들어 봅니다. 워크파트 반드시 작업하려면 워크파트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파트 내비게이터로 가서 여기서 스케치로 들어가 봅니다. 땅땅. 자, 스케치가 있죠. 이 스케치에 요거 하나를 잡고 얘 위치로만 바꿔볼게요. 이렇게 야야야 어디까지 갈까요? 여기까지 가볼까요? 자, 구멍의 위치를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피니시 하면은 포인트가 바뀌었으니까 구멍이 따라오는지 한번 볼게요. 피니시. 아, 구멍이 따라왔죠? 구멍의 위치가 딱 변했어요. 그러면 좋아요. 베이스 플레이트에서는 구멍의 위치가 변했는데 이쪽 블랭크 쪽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쪽으로 가가지고 베이스 플레이트를 살짝 감춰봅니다. 감췄어요? 그러네요. 블랭크에서도 구멍이 바뀌었네, 위치가. 이래서 어소시에이티브 포인트의 위치에 따라서 연동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부모 컴포넌트와 자식 컴포넌트 사이를 어떻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느냐 하는 그런 설명을 드렸고, 한 컴포넌트에서 다른 컴포넌트로 데이터를 어떻게 보낼 수 있느냐, 웨이브 지오메트리의 링크가 뭐냐 하는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